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선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바로 주인공. 고정된 포맷, 정제된 멘트, 세련된 연출, 화려한 특수 효과 저희는 사용합니다. 싸가지 없는 아니 네 가지 없는 방송.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화요일 밤 9시를 책임질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보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썰디가 이렇게 한번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고민 하다가 언젠가 하겠지. 감이 오시나요? 저에게서만 자꾸만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 잡으려고 해도 잡으려지 않고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 청춘. 청춘 특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셨는데요. 20대 청년 대표요. 취업에 기로에선 지금 대학교 4학년. 아, 정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25세 건장한 청춘.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웠다는 미래 호텔리어 신동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환입니다. 와, 네. 호텔리어답게 지배인 같으세요, 지금 느낌. 무게감 있게.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주인공 모셔봤는데요. 재즈 피아노와 보컬. 와, 흔히 저도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재피라고 하거든요. 재피와 보컬.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약간 예술 경영을 공부한 음악 재훈입니다. 아, 근데 2월부터는 졸업을 하고서 지금 댄스 강사님이 약간 반전인데요. 뭐 사무장까지 하고 있고 굉장한 좀 알바, 많은 알바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긍정 밝은 에너지의 24살 정근영 씨입니다. 본인 성격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24살 정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 두 분이 여태까지 모든 게스트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요. 좋겠어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스페셜! 강원도에서 이분 모르면 간첩이고 심지어 넘어오신 간첩이 이분도 안다는 대단한 분이에요. 강원도에서 정말 대단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야, 뭐 더 이상 소개 안 해도 되겠죠? 네, 호디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라디오 정우의 희망곡 라디오 DJ 이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우의 희망곡 DJ. 네. 12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어요. 최고의 프로그램. 아시죠? 아, 정우의 희망곡. 어, 들어봤어요, 진짜? 네, 들어봤어요. 아, 진짜로? 아, 당연히 알죠. 거짓말. 진짜 들어봤어요. 진짜 들어봤어요? 오, 정말. 어, 그러면 이 목소리나 이런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목소리만. 예.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생긴 줄 몰랐군요. 듣기만 해봤어요. 아, 진짜? 아, 부러워요. 저는 목소리도 아직 모르시잖아요. 아, 정말. 근데 진짜 댄스를 전공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수하고 있어요. 진짜? 오, 정말? 무슨? 한국말? 방송 댄스. 아, 방송 댄스? 아, 미안해요. 아니요, 하고 싶어요, 한국고요. 어, 스타일이 한복이랑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 보컬 하시다가 막 파헤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 아, 욕심이 많구나. 욕심이 그래요. 예. 욕심이 많은 건 좋죠. 오늘 주제가 청춘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호디님은 청춘입니까? 청춘! 아, 청춘! 글쎄요. 생물학적 나이는 절대 아니죠. 청춘은 이미 확 지났는데 마음만큼은 진짜 저 알았어요. 마음만큼은 네. 진짜 젊게 살고 있는다고 생각해요. 네. 청춘이다. 그렇죠. 젊은 마음으로 그 청춘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춘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궁금증입니다. 호기심. 호기심이 맞습니다.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건 어떤 나이든지 간에 청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근데 매사에 궁금하고 아, 저 사람 뭐 어떤 사람일까?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그 궁금증을 항상 갖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뭐 60대건 70대건 항상 청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 그 생각이 연애할 때 많이 있으셨죠? 아유, 이제, 아,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지면 네. 호기심이 없어지면 이제 아우 정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딱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그렇게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청춘에 대한 그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20대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20대 그 직설적인 얘기들을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 거니까요. 두 분 준비 단디하세요. 근영 씨는 오늘 2월에 대학을 졸업을 하셨죠? 네. 아, 졸업했어요? 네, 졸업했어요. 오, 진짜? 네. 어떤 성적으로? 어떤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아, 우수한 성적으로. 잠깐! 아, 늘 받았죠. 와, 진짜요? 아, 공부도 잘했구나. 그러니까 다양하다니까요. 오, 진짜? 다양해. 그러면 우리 동원 씨는? 저는 이제 아직 4학년 2학기 재학 중입니다. 4학년 2학기 재학 중. 고민이 진짜 많은 시기가 4학년 2학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 진짜 힘들겠다. 네. 재학 중이고 다이어트 중이지. 아, 그것도 진짜 정말 힘드신 시기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지금 되게 그래도 하고 싶은 일들에 근접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네. 우리 근영 씨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서비스 직종에서 좀 오래 있었고요. 서비스 쪽 어떤 거 되게 많거든요, 서비스. 원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패스트푸드? 5년 정도 예, 일을 했고. 나는 땡큐 막 이거 뭐 그런 거.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안 해요? 요즘 땡큐 안 해요? 그쪽에서 주문 도와드리니까. 그런 거 좀 5년 정도 했었고 라운지 잘 하셨으니까 이런 골프장. 골프장. 한 달 정도 있다가 아까 캐디가 아닌 프론트. 프론트에서 업무를 잠깐 있다가 카카오제이가 들어와서 여기 댄스 학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불러왔어요. 어떻게 알고? 골프장에서 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네 춤 좀 출 줄 알지?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카카오제이가 된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올림픽 퍼레이드 때 수호랑 역을 했었고. 요번에요? 평창 올림픽이요? 네. 퍼레이드. 그것도 했었고 선거 이제 유세하는 거 춤추는 것도. 강동원 씨가 왜 나와서 영화에서 나와서 막 그런 거. 군바스팅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거기서 눈에 띄구나. 키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대단하신데요? 근데 졸업하고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떤 진로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계속 서비스 직종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서비스 업을 하고 싶었죠.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뭐 재즈 뭐 이쪽 보컬리스트시네 그러면. 요거도 하고. 아 이것도 하고. 요거 어, 다. 어 아, 이것저것. 미친, 어쨌든 한 번은 정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오긴 오겠죠. 그렇죠. 네.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되는 그런 20대니까요. 아 그럼 동원 씨는?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서비스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또 진로 자체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음식점 알바 서빙부터 해서 네, 뭐 골프장도 3개월 들어갔다가 공통점도 있네요. 네, 레스토랑 갔다가 지금은 이제 실습으로 또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네. 호텔리어? 근데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러네. 네.